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고요. 아, 이게 이름을 말할 때마다 굉장히 길어요. 긴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혹시나 뭐 이제 주주님들만의 이 종목을 부르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아, 이렇게 부르면은 좀 편할 것 같다 하시는 거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가지고 아, 이렇게 부르면은 확실히 좋겠다 하는 거 딱 하나 골라가지고 앞으로 좀 그렇게 종목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깁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지만 제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생각보다 강한 종목이다. 지수가 오히려 약세를 보일 때 양봉을 또 잘 보여주는 종목인데 오늘 또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재건이니 네오미니 이런 테마 쪽 종목들은 대부분 좀 약세 흐름을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이 중형주급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뭐 현대건설기계 뭐 DY파워 이런 애들이 흐름 자체가 막 그렇게 시장 대비 엄청나게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현두인을 물론 대장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강하다. 오늘 전날 나스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가는 밀립니다. 시가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시가 거의 한 마이너스 1%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가가 7,94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8,000원. 8,0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고점에 대한 도전을 한번 했습니다. 오늘 고가가 8,400원이거든요. 8,390원. 요 구간이 딱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그래서 지금의 추세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나쁠 게 없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구간 잘 지켜주고 시가 밀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기관 매수. 제가 어디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연기금. 그 다음에 뭐 투신, 사모펀드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연기금이 또 20만주 전날보다 더 강하게 전전날보다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매수량을 조금 더 늘려줬고 투신도 전날보다 매수량을 살짝 늘리면서 이날 22만주를 매도했지만 그 뒤로는 매도를 연속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연기금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실 형 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연기금 투신은 얘네들이 같이 몰려다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매수를 같이 넣는 종목들이 확실히 좀 강한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메인은 보통은 이제 연기금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투신이 같이 붙어주고 보험이 같이 붙어주면은 아 이거는 기관 수급이 좋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외국인이 살짝 좀 매도를 하긴 했어요. 아마 이 윗골이 달린 게 외국인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 이 외국인 매도 주체는 딱 봐도 예, 얘네들이거든요. 신한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락날락 많이 합니다. 이 신한이, 이거 그냥 여담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진짜 큰 돈을 운영하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뭐 증권사, HTS, MTS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주문을 잘 안 넣습니다. 다이렉트로 거래소에다가 회선을 꽂아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주문 넣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외국인들한테 신한에서 좀 제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한 쪽이 우리나라 국내 창구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좀 이용하는 예, 그런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진짜 뭐 한 100억, 뭐 200억, 뭐 진짜 1000억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몇천 몇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담으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번에 신한 매도가 높네 이러면은 외국인 을 먼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거의 한 7만 5천주 들어왔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수가 6,700밖에 안 찍혀 있어요. 그 얘기는 창구 어딘가를 통해가지고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쳤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외국인이 매도를 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했지만 이 오전턴에 사실 오전턴에 저점 찍고 반등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 중형주나 대형주 종목들은 오전에 요 고가를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고가 대비 어느 정도 구간에다가 종가를 갖다 놓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생각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요 아래쪽에다가 종가를 맞춰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확실히 시장 종목들 대비했을 때 좀 더 좋은 구간, 좀 더 높은 구간, 좀 더 강세를 보여줄 만한 그런 구간에다가 종가를 마감시켜놨으니까 나쁘게 볼 만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흐름이 너무 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 대비 현대투산 인프라코어가 그렇게 막 손해를 보는 포지션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분위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받쳐주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명확하게 포지션을 못 잡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현대투산 인프라코어는 확실히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시장이 아무리 지수가 밀려도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꼭 있거든요. 뭐 시장이 밀리고 빠지고, 뭐 요즘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그 가스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막뭐 대성홀딩스, 그다음에 삼천리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꾸준하게 사는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은 위쪽으로 주가 흐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전고점에 대한 시도를 한번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이 윗꼬리 구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습니다. 이날 거래량이 적게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만 시도를 여러 번 해주면은, 이게 지금 전고점이에요. 사실 차트를 이 윗구간을 그냥 빼놓고 본다고 하면은 요 차트에서 고가까지 다 올라온 상태에서 전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위치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목표 구간 자체를 이 지금 조정을 보이는 자리보다 조금 더 위를 보는 게 맞겠죠? 왜냐, 그렇다고 뭐 지금 기관이 매도합니까? 외국인이 매도합니까? 그거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상은 그러니까 바뀐 부분이 없다. 데이터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매수 유입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시장이 너무나 좀 너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내가 버틸 수 있다 하면은 8,000원 구간 기준으로 잡고 홀딩 유지하시면은 나중에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널,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야기 드려가지고 좀 그런데 한번 봐주세요. 채널 추가하시면은 주도주랑 뉴스 보내드리고, 오늘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전에 애플페이 관련주들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 끝나거나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요 종목들 보내드렸고, 대부분 다 충분하게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에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줬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받아보셔가지고, 현두희는 지금 사실 팔면 좀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이잖아요. 연말에는 돈 나갈 때 많죠. 이런 것들로 매매 같이 하셔가지고 수익 보시면은 선물 줄 때도 조금 더 좋은 거 사주고, 용돈 같은 거뭐 드리거나 할 때도 조금 더 평상시보다 많이 주시면은 서로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따뜻한 연말 보내기 위해서 저희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저희 여기 댓글 보시면 링크 달아드립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남겨주셔야 돼요.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들 보내드리니까, 또 연말에 저희 이벤트 합니다. 커피 쿠폰도 추첨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한 뭐 줄임말이나 혹은 이 애칭까진 좀 그렇고, 종목을 어떻게 부르면은 좀 편한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